22년 3월 고1 모의고사 29번 시작할게. 우리는 보통 get along with 뭐뭐와 잘 지내다, best 있으니까 가장 잘 지낸다, 사람들과. 자,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절, 형용사절 나오는데 we think가 삽입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 해석을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뭐 당연하지. 편할 거 아니야, 일단. 사실, 자, 연결어. 역시 모의고사에는 없어졌지만 내신에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두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다닌다. Seek them out. 이어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 기억해주고. That's why, it's why. 이거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 좋아. 장소들, Little Italy, Chinatown, Koreatown 이런 장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안 되는 거 기억해주고. 그래서 이제 모여 있길 좋아하는 거야. 중국 사람이든 뭐 이탈리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하지만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차이나타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국적에 해당되는 거고, 자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어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이 보는 받아가지고 둘을 썼으니까 이 비동사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 Share our value and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do. Look at the way the world the same way we do를 한 단어로 하자면 share our value and perspective. 요렇게 쓸수 있어.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 Point of view도 되겠지? Point. 관점. 그래서 뭐 변형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두고, perspective 관점이란 뜻이니까 외워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일단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가치관과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속담에 있는 바와 같이, as the saying goes 표현이야. 이게 이제 a feather인데 a가 the same으로 바꿀 수 있어. 같은 이란 뜻이야.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모인다. 함께 이런 그 속담. 유유상종이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사자서적 상어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뭐, 이 유유상종이라는 속담 자체도 마찬가지지.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진짜로 깃털이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공유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이다. 심겨진 수동으로 쓰는 거야. root 타동사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야 돼. 어디에 심겨진? 어떻게 우리의 종이 발전해 왔는지에 심겨진. 그래서 발달 과정에 이미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부분은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야. 상상해봐라, 너가 걷고 있다고. 숲속을. 옛날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옛날 수렵 채취인 막. 너는 조건화되어 있을 것이다. 피하도록. 뭐를? 무언가 친숙하지 않거나 무언가 외래적인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즉, 거꾸로 말하면 친숙한 걸 좋아하고 친숙하지 않은 걸안 좋아한다는 거야. 친숙하지 않은 혹은 외래적인 무언가를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높은 가능성? 그것이 그 친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관심이 있을 가능성. 어디에?
너를 죽이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친숙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 본성, 뭐 본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참고로 지금은 대 뒤에 완문이잖아. 선행사처럼 보인 likelihood가 있지만 이거는 선행사가 아니라 동격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위치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법.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 그지? 유사성은 만든다 우리를 relate to 자동사로서, relate는 자타가 둘 다 되는데 relate to, relate가 원래 무엇 무엇을 뭐뭐 A를 B와 연관시키다. 지금 같은 경우 자동사일 때는 연관되다, 더 잘 연관된다, 상관된다, 대우한다, 잘 지낸다 이런 표현이야.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낸다, 지내게 만든다. 유사성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만든다, 연관짓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하지.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거라고. 어떻게? 더 깊은 수준으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유사한 사람들이랑 더 잘 지내는 이유는 더 잘 이해받기 때문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 발달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진화와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의역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유사성이라는 키워드도, 유사성은 이해를 돕기 때문에 더 깊은 수준으로,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 30번. 거절은 일상적인 부분이다, 우리 삶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잘 다룰 수가 없다. 핸들 다루다. 거절 쉽지 않지, 그지? 거절감 이런 거.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럽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아주 아니고 다 대명사야. 그래서 소댓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 had rather 이렇게 나온 문법으로 틀려. would rather이야. 차라리 뭐뭐 한다 이런 표현. 차라리 요청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전혀. 왜 요청 안 할까? 거절 당할까 봐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요청 안 한다. 자, would rather A than B. 요것도 이제 나름 수거니까 잘 외워두시고. 뭐 하기보다는 요청해가지고 거절의 위험을 느끼는 것보다는 느낄 바에는 차라리 요청을 안 한다. 거절감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요청 안 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하지만, 연결어. 또 나오지? 속담의 이런 바와 같이, 만약 너가 요청하지 않으면 대답은 항상 노이다. 이게 또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지? 요청을 하면 yes, no 둘 중 하나인데 요청을 안 하면 no가 되는 거야. 즉, 주제가 슬슬 나오지? 요청해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을 피하는 것은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많은 면에서 너의 삶의. All of that happen. 모든 것은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거절을 두려워해가지고 손해를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발생한다. 아,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네. 오직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오직 너가 충분히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다룰 만큼.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다룰 만큼 강인해져라. 이게 돌려서 말하면 주제가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해봐라. 거절 치료법을 고려해봐라. 그래서 거절을 계속 두려워하면 네 인생에 있는 손해가 많으니까 거절 치료법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거절을 피하는 것은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우리 애를 써보자. 이게 이제 포인트고, 뒤에는 rejection therapy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
아랫부분이다. 리젝션 테러피에 대한 설명이니까 좀쭉 순서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Come up with 무엇무엇을 떠올리다야. 떠올려봐라 어떤 요청 혹은 어떤 활동을 보통 거절을 초래하는. 전화 마케팅 뭐 이런 거지. 전화 마케팅은 거의 다이 거절당해, 그지? 그래서 resulting 무엇무엇을 초래하다, result of 뭐뭐의 결과이다, result from 뭐뭐의 결과이다. 요거 분리해서 외워야 돼. 정반대일 때. result of from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와. 판매점을 세일즈로 일하는 것, 세일즈에서 일하는 것이 한 가지 그런 예시이다. 어떤 예시? 거절당할 만한 일. 디스카운트를 요청하는 것, 상점에서. 또한 효과가 있다. 거절당할 만한 일에 예시 1, 예시 2. 이런 거절당한 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의도적으로 너 자신으로 하여금 거절당하게 함으로써, 일부러 거절을 많이 당해보라는 거네. 별거 아니야. 리젝션 테러피는 거절당한 일들을 많이 해봐라. 굳은살이 배기게 하는 그런 요법인 것 같아.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호관계가 수동일 때 get 다음에는 원래 to 아니면 pp인데 수동일 때 능동일 때 to 수동일 때 pp 쓰는 거야. 너는 grow a thicker skin 직역하면 두꺼운 피부를 키우게 될 것이다. 얼굴이 두꺼워진다는 거지. 이거 이제 표현 찾아보니까 become dull, become insensible, become blunt. 낯짝이 두꺼워지다, 무뎌지다. 뭐 이런 표현. 이게 tough랑 아까 전에 become tough도 괜찮겠지? 강인해지는 거. 연습하는 거야. 너는 두꺼운 낯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는 두꺼운 피부를 키우게 될 것이다. 어떤 두꺼운 피부? 허락해주는 너로 하여금 떠맞도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즉, 인생에서 참아낼 만한 게 많아진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중요해. thus가 접속 부사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야. 뒤에는, 수식어가 오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해.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틀려.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make로 나오겠지. 만약에 이게 접속사였으면 make가 가능한데, thus가 접속 부사기 때문에 make 안 되고, making 수식어부가 와야 돼. 만들면서, 아니면 그래서 만든다. 너를 더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에 있어서 비우호적인 환경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낯짝이 두꺼워지면, 뻔뻔해지면, 강인해지면, 너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rejection therapy의 포인트가 이거야. Get, grow, A thicker skin, 요게 이제 포인트니까, 다른 색깔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일반화. 무슨 일반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 어떤 구체적인 예시? 글쓰기를 인간미 있게 만드는. 지루하게 한다. bold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지루하게 된다가 아니라 지루하게 한다. 독자들을 이렇게 의역이 되겠지. 독자들에게 지루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의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청자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부분에 해당되는 키워드니까 예시가 없는 일반화. 다른 말로 하면 상투적인 표현, 클리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예시가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이런 단어들이 바로 다 상투적인 표현, 일반화된 표현, 예시 없는 표현들. 이게 다안 좋은 거에 대한 예시라서 다른 색으로, 안 좋은 색으로 칠한, 두 번째 색으로 칠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자, 누가 원하겠는가? 읽기를. 상투적인 말들만 있는 것들을. 하루 종일. 누가 원하겠는가? 듣기를. 단어들을. 어떤 단어들을?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on and on 뭐 없이 구체적인 예시 없이 여기서 이 예시가 되게 좋은 거야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예시 없이 이런 뭐 훌륭한 더 훌륭한 뭐 최고의 가장 똑똑한 머신 뭐 이렇게 가장 세련된 인도주의적인 이런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들인데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예시를 줘야지 아까 얘기했던 휴머나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nothing words를 사용하는 대신에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 명령문이니까 주제문 될수 있어 그지? 명령문 자체가 시그널이야. Leave them out 이런 단어들을 다 빼버려라. 이것도 이어 동사기 때문에 them이 여기 들어가면 틀려. 완전히 다 빼버려라. 그리고 단지 묘사해라. 병렬 구조야. Particulars, details 세부 항목들을 묘사해라. 이게 주제가 되겠지. 그래서 상투적인 말을 다 없애버리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이 당연히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particulars, details 이런 거꼭 외워두도록 해. 더 나쁜 게 없다. 뭐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최악이라는 거지. 어떤 장면을 읽는 것보다. 소설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안 좋은 거야 이제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없다는 건 이게 최악이라는 뜻이니까 주인공이 묘사되는 소설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완문 오는 거 확인하면 되고 뭐라고 묘사되는 영웅적인 사람 용감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Nothing Worlds로 묘사되는 그런 소설 속에 있는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 이게 최악이라는 거야. Upfront, 대놓고라는 표현. 대놓고 이렇게 밋밋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최악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지? 아니구나. 부사절이네. 그리고 나서 작가가 재빨리 무언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쓱.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참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뭐 어디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최악의 글이라는 거야. 그것은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다. 너는 have to signal이지. 사용해야 한다. 더 적은 one word description을 그리고 더 많은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을 사용해야 된다. 만약 너가 원한다면 뭔가 진짜 같은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더 나오는 거야. 중요한 내용들이. have to가 있는 문장 주제문일 확률이 커. 그래서 detailed, engaging, 그리고 engaging은 비슷한 게 이제 fascinating이야. 매력적인. 이런 단어들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 32번. face to face interaction은 얼굴을 맞댄 상호작용. 이게 키워드야. 은 독특하게 강력한,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엄청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거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니크로 쓰면 안 돼. 지금 파워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를 쓰고 있는 거야. 무슨 방법이냐? 공유하는 방법이다. 많은 종류의 지식들을.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벌써 주제문이 나왔어. Face to 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자 아주 강력한 방법. 효과가 큰 방법이다. 지식을 전달하기에.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다. 한번더 나왔어.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 기에 최고의 방법이다. 참고로 이것은 지칭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는 가진 주어가 아니고, 이거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 적 용법이라는 거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face to face interaction이 좋다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고,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지. 대부분의 우리들은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가지지 못했을 거다. Have difficulty ing 얘도 수고로 외워야 돼. 뭐뭐 하는 to 쓰면 틀려. 이것도 to learn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우리는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만약 face to face interaction이 없었다라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 여기에다가 써줄게. 앞에다 써줄까? Without face interaction, most of us would have had a difficulty learning 어쩌고 저쩌고. 혹은 이제 이거 변형으로 나올 수 있어. If 가정부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face-to-face interaction. 혹은 if가 생략되면서 had it not been for face-to-face interaction. 이렇게 앞에 넣어줘도 아주 좋겠지, 그지? 변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face-to-face interaction이 없었더라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뭘 배우는데? 어떻게 신발끈을 묶는지. 오직 사진으로. 실제 우리 사진으로만 배우지 않지, 엄마 아빠한테 배우지. 혹은 어떻게 수학을 배우는지를 책으로부터. 책으로부터 배우는 거, 사진으로부터 배우는 거, 이게 다 face-to-face interaction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face-to-face가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배우고, 코앞에서 이런 거지. 얼굴 맞대면서. 심리학자 MC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알아낸 건 항상 시그널이지. 연구하면서 누구를? 하이 어치버들을,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알아냈다. 자, 알아낸 게 뭐냐 해서 이제 대절이 나오고, find의 목적어야 명사절. 자, 주의할 점은 이 컴마 뒤에 대시라고 당황하면 안 돼. 일단 이 컴마는 이 while 구를 집어넣기 위한 컴마였고, 둘째로는 이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계속적용법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볼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알아낸 게 뭐냐? Number of도 중요한 표현이지. 이것도 이제 the number of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오답이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주고.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워야 돼. 게다가 이 많은이기 때문에 복수 단수 이런 식으로 수일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잘 기억해주고. 다시 뭘 알게 되었냐면,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다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누구의 학생들이었냐?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다.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이 둘다 노벨 수상자들이 된다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 지금 문맥이 뭐겠어? face to face로 배웠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들은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수상자들이야. 이 수상자들은 다, 위너들은 다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에게 다가가는? 같은 책에 다가가는, 문헌에 다가가는 접근권은 똑같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literature, 연구서적. 그치만 이 사람들이 상을 탈수 있었던 특장점은 개인적인 컨택이었다는 거지. face to face interaction인 거야. 이 만들었다 중요한 차이를, 그들의 창의성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로 써져 있고 예시에 해당되니까 두 번째 형광펜으로 칠할게. 그래서 아주 일맥상통하는 간단한 글이야. 조직 속에서는 이것이 만든다 대화를, face to face interaction, personal contact 이런 거겠지. face to face interaction도 똑같고. 어떤 conversation을 만드냐? both A and B인데 이게 A, B가 엄청 길어. A와 B라는 대화를 만든다. 자, 첫째, 어떤 대화? 이게 OOC로 봐야 되겠다. 이것은 만든다 대화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수준 높은 전문적 스킬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고, 이 대화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personal contact은 대화를 또 어떻게 만드냐면, OC 2번이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든다. 뭐 하는 방식? 일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중요한 방식으로 만. 그러니까 대화를 중요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personal contact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어쨌든 여러모로 face to face interaction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단순한 대화가 스킬을 쌓을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고, 요인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 그래서 conversation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face to face interaction을 통한 conversation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33번. 대부분의 때, 어떤 때 이게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외국 언어가 영화 속에서 말되어지는 대부분의 때에 자막이 사용된다. 자, be used to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쓰지 않도록. be used to 부정사, 뭐뭐 위에 사용된다. 자막이 사용된다. 번역하기 위해서 대화를 누굴 위해? 시청자들을 위해. 하지만 연결어 상황들이 있다. 어떤 상황? 외국 대화가 이게 left인 이유, pp인 이유를 좀 써볼게. leave OC에서 O를 OC 상태로 남겨도 돼요. OC 상태로 남겨두다는데 O가 없는 거지 지금.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거야. 자막이 달려지지 않은 채로, PP로 쓰였지. 자막이 달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해 불가능해지는 때가 있다. 누구에게? 대부분의 타겟으로 설정된 시청자들에게. Unsubtitled and incomprehensible 병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부러 자막을 안 다는 때가 있다는 거야. 일단은 이게 팩트니까 형광펜 칠해놓을게. 일부러 Unsubtitled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고 이유까지 이제 체크해야지 주제가 완성이 된다고 보면 돼. 이것은 종종 이루어진다. 자막이 안 달린다. 만약 그 영화가 보여진다면 주로 특정한 캐릭터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의 영화인 경우는 주로 그렇다. 뭐 이런 거로 보면 될것 같아. 그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그 외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캐릭터의 시점, 주인공 아닐 수도 있어. 그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보아지는 그런 영화에서는 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직역하면 이것은 종종 이루어진다. 그 영화가 보여질 때 주로 관점으로 특정한 등장인물의 그 외국어를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그러한 부재, 자막의 부재는 허락한다. 청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몰 이해의 감각을 느끼도록. 그리고 뭘 이해? 소외됨의 감각을 느끼도록. 어떤 그 주인, 아, 등장인물이 느끼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이유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형광펜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왜 일부러 자막을 안 넣냐? 쉽게 말하면, 영화에 더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캐릭터랑 더, 캐릭터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의 예시는 보여진다. 수동태로 다 쓰고 있어, 그지? 이 영화에서. 페르시안 언어, 대화.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대화. 이란, 등장인물들에 의해 말되어지는 페르시아 대화가 자막이 안 달려져 있다. 왜냐하면, 주인공, 베티 마흐무디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어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장. 시청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화를 그녀의 관점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에 그냥 예시니까 굳이 형광 벤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비교적 오늘 한것 중에는 논리도 심플하고 내용도 심플한 내용이었어. 자, 마지막 34번. 한 가지 역학. 어떤 역학? 바꿀 수 있는, 바뀌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극적으로. 스포츠에서. 이 역학이라 하면 상호작용적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개념이다. 홈 필드 장점, 홈 어드밴티지라고 보통 한국에서도 표현하지.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한국에서 축구를 하면 한국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역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극적으로 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홈 어드밴티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포인트고 뒤에 실제로 어드밴티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다 더 형광펜을 칠할 거야. 홈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이다. 근데 그 개념은 뭐냐? 인식되는 부담과 자원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자, 이게 신기하지? 또 여기 바로 나오네. 홈 어드밴티지는 원래 자원이지. 좋은 쪽이야. 근데 이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부담감은 안 좋은 쪽, 리소스는 좋은 쪽. 두 가지 다. 원래는 리소스인데 그게 디맨드가 돼가지고 dramatically change가 된다는 거지. 홈 어드밴티지의 다이나믹이 좋다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거지. 평범한 상황에서는 홈 그라운드는 appear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appear to는 또 바꾸는 게 가끔 나와. 이거 어떻게 바뀌냐? It 동사 똑같이 쓰면 돼. would appear 그다음에 to 부정사 대신에 대절로 가고 문장의 주어가 대절의 주어로 가서 the home ground. to 부정사가 대절의 동사로 가서 provides가 되겠지? It would appear that the home ground provides greater perceived resources.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런 자리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돼. 이런 이점이 될수 있어. 자원이 될수 있어. 팬도 있고 맨날 쓰던 구장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어떤 장점일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가 좀 희귀한 거라서 하우에버로 연결되고 있고 연결어도 외우고 시그널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자원들은 연구원 로이 B라는 사람 그리고 앤드류 S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있다. 무슨 사람들 중에 있냐?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있다. 뭐한첫 번째 사람들이냐? 지적한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있다. 이거 업적을 나타낼 때, 뭐, 첫 번째 뭐뭐뭐 이렇게 하면 뒤에 to 부정사야. 가끔 오답으로 ing 나오니까 구분해서 쓰도록 해야 돼. 자, 뭘 지적한 사람들이냐? 첫 번째 사람들이냐?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인들, 좋다는 거지. 이러한 리소스가 될수 있는 요인들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린 거야. 연결어 예를 들어서 성공률, 홈팀에서의 성공률, 결승전,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떨어지냐 오르냐 요거 잘 봐야 돼. 떨어진다. 지금 문맥이 부정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뭐 Rise가 아니라 Drop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원래는 홈 어드밴티지가 좋은 거지만 결승전, 부담감이 크겠지.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홈 경기가 더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야. 팬들은 일부분이 된다. 인식된 부담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담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리소스보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뭐 뒷부분은 논리가 복잡하진 않아. 이러한 변화, 인식에서의 변화는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왜, 이제 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지. 왜 어떤 팀? 연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 즉 경기를 잘 못하는 팀이 종종 환영하는지, 뭐를? 로드 트립이 이제 원정 경기를 얘기하는 거야. 원정 경기. 예를 들어서 쌤이, 롯데 팬인데 롯데가 고향이, 아, 저기, 그 연고지가 부산이거든. 그러니까 부산에서 야구를 하면 더잘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초반에 맨날 쳐.
그러면 팬들이 난리 치거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부담감을 떨치면서 다른 데서,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경기할 때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이 팀들이 원정 경기를 환영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뭐 하기 위해서? 인식된 부담감과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s가 바로 이 역학에 변한 거야. 원래는 리소스가 좋은 거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특별히 결승전 같은 경우에. 그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한 경쟁력 있는 좋은 요인들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홈팀에서의 성공률, 결승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렇게 해서 34번까지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할게.